이번 시간에는 테이크백 과정에서 올바른 궤도로 테이크백이 올라가지 못하고 너무 바깥쪽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너무 안쪽으로 올라가는 테이크백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백을 올바로 빼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셋업을 이와 같이 서시고 스탠스에 평행하도록 오른발 앞쪽으로 해서 이와 같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백을 해서 이 스틱과 샤프트가 평행한지를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제가 한번 세 번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고 한번 두 번 네 세 번 이런 느낌을 느꼈으면 이런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냥 샷을 해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테이크백 느낌을 스스로 한번 느끼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 샷을 해보고 이런 반복을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백스윙이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안쪽으로 들어오는 골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테이크백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못하고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들어오는 테이크백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